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료정입니다. 아주 예쁜 호프공방분 분위기가 정말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색다르게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호프공방분을 오늘 쭉 이렇게 소개할 사이즈들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제 제가 분갈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직사각, 둥근 직사각 롱분 두 가지 사이즈, 그리고 항아리도 두 가지 사이즈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오늘 번호는 81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81번부터 오늘 준비한 화분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어제 여기 화분에다가 한엽 애플이라는 다육이 두 포트 이렇게 합식했잖아요. 롱분이라고 해서 꼭 목대 있는 다육이가 아니라 이렇게 납작한 분위기로 심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81번, 82번, 83번까지 개당 7만원이고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세 가지가 조금 큰 사이즈고, 그리고 지금 여기 84번부터는 한 단계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1번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지금 입구가요, 지금 보시면 11.5cm고, 여기가 9.5cm예요. 그 다음에 높이. 높이가 지금 15cm. 그래서 81번은 보라와 핑크가 이렇게 은은하게 조합된 색감으로 예쁜 꽃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측면에 나뭇가지 에서 이렇게 예쁜 그림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너무너무 분위기 있는 나비가, 호프 나비가 진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81번이에요. 핑크나 보랏빛의 다육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색지한 것처럼 납작한 다육부터 목대 있는 다육들까지 이렇게 큰 사이즈 대품들은 안 되지만 다양하게 앞. 그 다음에 82번. 82번은 나무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 분홍 색깔과 잔잔한 노란 잔꽃에 이렇게 울타리가 여기서 잘 어울리게 들꽃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비 한 마리 이렇게 있죠. 그림이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쁘지 않나요? 뭔가 정형에 되게 똑똑똑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규칙 없이 이렇게 정말 들에 나와 있는 꽃 구경을 나온 것처럼 너무너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약간 톤 다운된 이 핑크빛 톤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주물럭 스타일로 이렇게 다 주물러서 일일이 이렇게 접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러우면서 약간 손 느낌도 나고 속파기 느낌도 나는 분위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감은 아무래도 조금 지금 보시면 두께감이 있으니까 조금 약간 무게감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3번. 83번은 이렇게 진초록. 진초록 바탕에 지금 이 나무에 아주 주황 색깔, 꼭 이게 능소화 꽃은 아니지만 능소화 분위기가 막 물씬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활짝 펼쳐진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도 가득가득. 그래서 여기다가는 막 흑사금?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흑사금 대품은 안 되지만 중품 정도 하나 여기다 심어 놓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요즘 애호님이 좀 대사이즈로 많이 나오는데 또 보면은 베란다 맘들한테 좀 키우라고도 작은 사이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목대 있는 둥근잎이나 홍매화나 요런 다육도 심어주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게 그렇게 보여드렸고, 81번, 82번, 83번이 롱분 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이즈, 제가 여기 홍매화 철아 어제 심은 요 사이즈예요. 요것도 그림이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이뻐요. 일단 84번부터 지금 번호가 쭉 95번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별로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입구 사이즈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10cm고요. 좁은 쪽. 제가 지금 안에 내경을 쟀죠. 그리고 내경은 8.5예요. 그러니까 바깥부터 재면 9.5고, 여기도 바깥부터 재면은 10.5예요. 바깥부터 재면 10.5고. 그래서 여기 높이. 그리고 높이는 지금 14cm. 여기도. 높이는 14cm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84번부터 요 작은 사이즈 롱분은 개당 6만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위에는 은은한 노란빛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아래는 진초록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보라 색깔에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느낌의 꽃이에요. 들꽃인데 이 보라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데요. 여기도 보라 계열들 다육도 심어주면 진짜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납작하게 지금 보시면 여기다 많이들 좋아하는 앨리스도 이렇게 롱분에다가 심어주시면은 또 예쁠 것 같아요. 앨리스도 커팅 군생이 많아서 목대가 좀 있잖아요. 그런 다육도 심어주면 또 앨리스 얼굴하고 많이 닮아있네. 너무 예쁘다. 84번, 그 다음에 85번. 85번은 지금 붉은색과 여기는 이제 나비, 귀여운 아기나비인가봐요. 귀여운 아기나비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잔잔한 핑크 꽃과 이렇게 붉은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그림이고 85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물럭분이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바닥 이음매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씩 크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바닥의 분량이 아니고 안에서 살짝 바닥 붙은 부위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트임이 아닌 거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바닥 그 바닥 흙이 붙는 부분에서 감아해서 고온 쪽에 있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닥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85번까지 보여드렸죠. 이 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붉은 꽃. 그 다음에 어머 여기는 약간 요즘에 피는 그 코스모스 있잖아요. 노란색 코스모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노랑 주황으로 물드는 이런 다육들 심어주면 정말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86번도 이렇게 둥근 사각 그림으로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87번은 와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 이런 군청색 짙은 군청 색깔에 또 이런 붉은 계열이 약간 완전 빨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완전 핑크도 아닌 그런 중간 계열의 색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름 위로 날리는 듯한 이런 꽃 그림이 너무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로 아주 예쁜 나비 한 마리가 탁 올려지니까 더 분위기가 환상적이네요. 여기는 화분 색감이 약간 무게감 있는 색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선명하고 쨍한 그런 다육들 식재 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8번은 요거 보라색깔 이거 뭐라 가죠? 약간 국화 무슨 구절초? 약간 구절초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라색 꽃 너무 예쁘다. 이게 이번에 다 이렇게 들꽃 느낌이 많아요.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들꽃들로 그림을 채워주셨는데 또 나비도 되게 분위기 있죠. 이렇게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나비네요. 정말 너무 예쁜 은은한 보라 바탕에 살짝 남색이 곧 도는 이런 구절초 꽃 색감으로 이게 88번이고요. 그 다음에 89번은 지금 87번은 약간 군청색 느낌이었다면은 87번은 초록색이 조금 더 가미된 진녹색감의 은은한 핑크빛으로 또 이렇게 색감이 여기도 가을 들꽃 느낌이 물씬 나는 거기에 여기도 나비 한 마리 포인트 이게 잔잔한 들꽃들이 이렇게 꼭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89번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90번은 약간 코스모스 그 구절초의 약간 빨간 버전 같은 느낌이고 여기 또 포인트 이 톤의 여기 보라 나비라니 너무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색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은 여기 색감을 맞춰서 식재하실 때 좀 편안함이 있어요. 좀 주황 색깔 들어가는 다육들도 예쁘고 여기 이 나비로 인해서 보라 색깔이 또 되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고요. 여기 또 여기 메인 꽃 색깔로 하는 이런 붉은 계열 꽃들로 다육들로 심어줘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에 철화 종류들 있잖아요. 약간 수북하게 이렇게 얹혀지는 그런 철화 종류들 뿐만 아니라 목대 있는 것까지 골고루 좀 다양하게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약간 국화 같은 느낌이라면 이쪽은 진짜 들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잎이 되게 얇은 꽃이 바람에 힘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된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군청색과 진초록의 들판에 아주 예쁜 붉은 꽃으로 그리고 나비 주황색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여기 지금 측면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91번 그 다음에 92번. 92번은 이렇게 나무에 잔잔한 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여기 또 보라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이쪽에 또 잔꽃 나무 줄기가 또 이렇게 내려오죠. 이쪽은 또 이쪽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너무 화분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바탕에는 또 지금 보시면 보랏빛이고 이쪽에는 또 군청색 바탕이라서 다양한 색감의 다육이를 심어주시면 아주 예쁠 것 같고요. 송이가 아주 작은 올망졸망한 이런 다육들을 넣어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페리도트나 아니면은 샹그릴라 이런 계열이 있죠. 알알이 동글동글하면서 물들면은 이렇게 물드는 다육들 그리고 뭐 바닐라빛도 괜찮고 알사탕 같은 그런 다육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93번은 지금 보시면 약간 94번이랑 93번이랑 이렇게 약간 커플로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양쪽 측면으로 해서 포인트를 줘서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도예요. 그림 자체가.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보라 색깔 나비가 있고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93번은
요런 컬러의 지금 분홍빛의 꽃이 또 보라색과 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또 이쪽은 또 주황색깔 느낌의 꽃이 이렇게 해서 이쪽 측면으로 떨어지고 같이 어울리는 이렇게 나비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놓으시거나 반대로 서로 꽃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을 마주보게 해서 놓으셔도 아주 예쁠 것 같은데 93번이랑 94번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5번. 95번도 되게 오묘하죠. 요런 느낌이 89번이었나? 요 배경 느낌이 요런 톤으로 들어간 게 89번이었던 것 같아요. 요 95번도 약간 노란빛, 녹빛에서 점점점 은은한 노란빛으로 바탕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보랏빛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꽃은 꼭 약간 무궁화 느낌도 나고요. 여기 또 이렇게 보라나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림이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분위기 있게 색깔이 살짝 채도가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은은하면서 약간 우아한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95번, 94번, 93번, 92번, 91번, 90번, 89번, 88번, 87번, 86번, 85번, 84번 요렇게 해가지고 쭉 골라봤고요. 혹시나 요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홍매화 뽑고 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롱분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어제 여기다 아레나스 식재했던 항아리 버전이에요. 그래서 항아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있는데요.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목선이 조금 더 모아진 게 있고 조금 벌어진 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벌어진 거는 입구가 12cm 정도 나오고 조금 살짝 모아진 건 11.5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구는 11.5에서 12cm 지금 높이도 12cm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쭉 보면요. 제가 요게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지금 이렇게 96, 97, 98, 99 그리고 100, 101 이렇게 해서 총 6세트인데 내가 가을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 날 좋은 날 해가 넘어간 높은 언덕에서 거기에 다양한 들꽃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땀 이렇게 지금 황아리 화분 속에 나갔고 그림을 옮겨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그런 진짜 언덕 노을 안에 갇혀있는 그런 들꽃 느낌이라고 딱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96번부터 보여드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입구는 지금 11.5에서 12cm 정도고요. 높이가 12cm 화분인데 이렇게 목선이 위에서 잡혀서 이렇게 화병처럼 벌어져 있어서 식재하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풍성한 군생이나 아주 예쁜 창다육도 심어도 예쁘고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는 다육들 어떤 것들을 심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정하시면은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또 다른 또 색다른 버전이죠. 요 호프 요 느낌하고 요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6번은 진짜 은은한 하얀 색깔 바탕에 하늘에 서서히 노을이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보라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보라 들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보라나비 이렇게 노란꽃 보라꽃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육들을 화사한 거를 여기다 심어놓던지 아니면 좀 은은한 다육들을 심어놨을 때 아주 진짜 찰떡같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96번 그 다음에 97번. 97번은 조금 더 조금 선명한 그런 색감이죠. 여기는 핑크빛이고 여기는 오렌지빛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기도 예쁜 노을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꽃이 여기도 쨍한 오렌지 톤으로 물드는 다육도 심어주면은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바탕이 여리여리하다 보니까 위에 다육들을 쨍한 다육들이 막 이렇게 단풍이 들어주면 진짜 너무 완전 환상적일 것 같아요. 딱 예쁘겠다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여기다 사갖고 심어가지고 막 굳혀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전체적인 바탕이 연두연두한 다육도 심어주면 예쁠 것 같고 여기는 바탕이 하늘색인데 물들면 핑크 되는 그런 다육들 많잖아요. 그런 거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98번. 98번은 진짜 여기 제가 좋아하는 딱 의아리 그 색감의 꽃인 딱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보리수 같은 그런 들꽃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여기 거기에 나비 한 마리에 이렇게 로제트가 큰
요런 얼굴들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막 목대가 굵직하면서 얼굴이 이제 금딱하게 크는 그런 다육들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육들 다 목선이 있으면서 얼굴이 막 주먹만하게 이제 큰 그런 다육. 백봉? 여기다 백봉 심어줘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얘는 딱 얼굴이 골든 섀도우금하고 너무 닮아있네요. 제가 호프에서 이런 군청색 느낌이 나는 꽃들에다가 골든 섀도우 심어놨을 때 항상 너무너무 예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99번. 99번은 여기는 또 보라색에 이렇게 나비 두 마리가 커플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꽃이 돌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약간 목선이 조금 더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핑크꽃으로. 진짜 딱 언덕에서 보면은 정말 꽃이 엄청 만발해고 막 코스모스부터 가을 들꽃이 쫙 피는 그런 10월달에 딱 언덕에 올라가서 다양한 꽃들을 다 진짜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만든 것 같아요. 99번 그리고 100번. 100번은 또 이렇게 국화꽃 같은 그런 느낌, 코스모스 같은 느낌, 핑크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들이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너무 예쁘다. 또 여기도 갑자기 이거 보니까 약간 아트델리도 좀 생각이 나고, 예쁜 그런 하늘하늘한 그런 다육들 있잖아요. 입장 얇으면서도 묵었을 때 도톰해지는 그런 입장들의 다육도 심어주시면 진짜 짱! 짱! 예쁠 것 같아요. 어머 여기 나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 100번. 마지막으로 항아리 큰 거 101번. 요 101번은 아주 깨끗한 바탕에 지금 은은한 살구톤이 나는 여기 들꽃 나뭇가지를 꽃이 한가득 피어있는 느낌이죠. 여기 들꽃에. 그리고 또 여기는,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다가 어떤 다육을 심을지, 어제 제가 파나메라 심었잖아요. 파나메라도 너무 예쁘겠는데요. 여기다 드로잉? 드로잉 아시죠? 드로잉도 여기 맞는 사이즈들을 찾아가지고, 저처럼 합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7송이, 좀 작은 드로잉이면 한 7송이 심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홍매화 심어도 예쁠 것 같고, 아주 예쁜 누다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주황빛으로 드는 다육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굵은 목대로 자라나는 그런 다육들 얘기한 게 이렇게 이 마제스티 피치, 요거는 이제 비타이큼인데 요런 거 이렇게 묻어가지고 탁 심어주고 얼굴 이렇게 꽃송이처럼 되었으면 은은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항아리 여기 101번 그리고 100번도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99번, 제가 아까 뮤즐리 하나 갖고 왔다 여기다 넣어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99번, 그럼 98번 그리고 97번, 그 다음에 90번. 여기까지 해서 항아리 큰 사이즈 보여드렸고, 이제 항아리 작은 사이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어제 항아리 작은 사이즈의 파나메라 두 포트 합식했잖아요. 딱 그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102번, 103번, 그 다음에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2종의 6만원 세트 구성이고요. 진짜 은은하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난 좀 화려한 것보다 좀 잔잔하고 은은한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요번 요 항아리 세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 항아리 세트 요거는 좀 베란다에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입구가 9cm, 여기 요거는 조금 큰게 9.5 나오죠. 9.5에서 9cm고, 그리고 높이가 지금 10.5에요. 높이가 10.5. 여기 보면은 102번부터 보여드려 보면은 102번은 노란 색깔 은은한 연노랑 레몬빛감에, 또 여기는 살짝 은은한 핑크빛감에 이렇게 들꽃, 큰꽃 이렇게 섞어져가지고 이렇게 줄기까지 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포인트 나비도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이쪽도 붉은 나비가 저것도 그려져 있죠. 이게 심어놓으면 더 예쁘더라고요. 이거 화분이 제가 어제 식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102번, 그 다음 103번. 103번은 제가 어제 심었던 그런 톤의 약간 쨍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명하고 좀 쨍해서 위에를 좀 가볍게 조금 색깔의 은은한 다육들 심어줘도 아주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빨간 색깔 아주 찐 다홍빛, 빨간과 주황색이 이렇게 섞어져 있는 찐 다홍빛에
이렇게 동글동글 몽실한 꽃이고, 여기는 이렇게 의아리처럼, 그리고 또 때로는 약간 해바라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난 쨍한 거, 은은한 바탕에 좀 쨍한 느낌 좋다 하시면은 103번 고르시면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번은 둘 다 핑크빛, 아주 연핑크 바탕이 깔려 있고요. 거기에 여기는 보라꽃이고, 한쪽은 또 핑크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분위기 있고 예쁘죠? 이쪽에 또 노란 나비 한 마리 그려져 있고, 이렇게. 여기는 보라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너무 예뻐요. 아, 꽃이 되게 예쁘다. 104번, 그 다음에 105번. 저 이거 진열하면서 여기 105번이랑 107번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니 너무 귀여워요. 통통통 이렇게 해놓은 게 약간 미니 해바라기 같은 버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꽃이 귀엽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은은한 살구 바탕이고요. 여기는 은은한 레몬빛 바탕인데, 여기 이렇게 아주 귀여운 이런 해바라기 미니 버전 같은 느낌으로 두 가지 꽃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장미도 그려져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진짜 노란 색깔 코스모스 느낌도 나고, 노란 해바라기 느낌도 나고, 핑크 해바라기 느낌도 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커플로 너무 귀여워서 105번 아주 깜찍해요. 여기다도 한번 식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6번. 106번은 좀 우아하지 않나요? 색감이? 이 보랏빛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 핑크빛도 예쁘고, 두 개가 분위기가 아주 우아하니 고상하면서 진짜 예쁘네요. 106번은 요렇게 큰 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좀 몽실몽실한 이쁜 다육들도 골라 심으려면은 또 신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요런 작은 요소들이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번에 그림들이 지금 여기 나비도 예쁘고, 요렇게 수술도 여기 보면 여기도 노란 나비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상하면서 우아한 느낌 106번. 그 다음 107번. 아까 105번이랑 107번이랑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지금 이게 105, 106, 아, 105, 107, 108이 한 시리즈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귀여운 꼬마들 코스모스들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이라서, 또 107번은 이렇게 보라 색깔. 약간 연노랑 바탕의 보라색이고, 여기는 약간 연주황 바탕의 주황꽃이고, 아주 귀엽게,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얀 색깔로 도트를 톡톡 찍어 놓으니까 약간 코스모스가 해바라기가 된 느낌? 코스모스가 해바라기가 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귀여워요. 107번. 그 다음에 108번. 108번도 이렇게 은은한 꽃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여백의미가 조금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여백이 생기면서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 돼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다가는 수영이 있는 다육들 있잖아요. 이런 줄기 표현이 되어 있는 다육들은 수영이 예쁜 다육들 있죠. 로제트가 많지, 얼굴이 다 많지 않아도 이렇게 수영이 되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다육이를 고르다 보면 그런 선이 있는 다육들 느낌을 또 심어주면 참 찰떡으로 예뻐요. 그래서 108번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항아리 작은 버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어제 제스타 심었던 거, 요 절구 소인데요. 절구 일반 소보다 조금 낮고 조금 위로 넓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09번은 여기 살짝 기뜸으로 한다면은 이게 저한테 조금 더 비싸게 왔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드리니까 조금 절구 미니보다 조금 큰 사이즈 필요하셨던 분들은 요거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9번부터 112번까지는 2종 세트 구성에 7만원 세트 구성이고요. 지금 입구 10cm, 그리고 높이 10cm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지금 109번은 이렇게 보랏빛 바탕에 핑크꽃과 살짝 다홍꽃 느낌이 나는 꽃으로 되어 있죠. 이런 느낌 굉장히 심어놓으면 예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느낌으로 이렇게 은은하면서 예쁘죠. 109번, 그 다음에 110번. 110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주황꽃이고, 여기 밑에는 나무, 지금 이게 나무 무늬예요. 우리가 입구에 들어갈 때 약간 앤틱한 그 프로방스 같은데 가면은 나무에 핑크 색깔 문도 칠하고 이렇게 곤 색깔 문도 칠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있고 나비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넝쿨로 내려오는 꽃 느낌을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진녹색 바탕에 은은한 보라, 여기도 이렇게 넝쿨 되어 있죠. 진짜 뭘 심어도 절구들은 아주 아주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절구 화분들에게 심어놓은 게 꽤 있죠. 이제 판매가 되고 남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바닥 트임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샘플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절구는 절구 스타일의 화분들은 좀 식재할 맛이 좀 나요. 좀 편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1번.
여기 111번은 지금 이렇게 곤 색깔과 파란 색깔 바탕에 빨간 꽃, 핑크 꽃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느낌들의 꽃들이 가장 다육이를 심었을 때 편안해서 이것도 큰 고민 없이 식재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가 판단이 되네요. 이렇게 핑크 꽃, 까빨간 꽃 111번, 그다음에 112번, 112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무 의자 위에요. 나무 의자 위에 이렇게 잔잔한 잔꽃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 푸른 색깔 문에 이렇게 들꽃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무 틀이 있는 곳에 잔잔한 꽃들로 이렇게 넝쿨을 지고 있는 느낌의 112번. 이렇게 해서 절구, 소, 총 4세트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납작하고 풍성한 다육들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드렸던 이 도트가 밖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과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이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도트가 여기는 이렇게 음영을 준 거예요. 이렇게 다 판 거거든요. 도트를 파고 여기에 나비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약 처리를 하고 나면 구워지는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음각과 이게 살아나는 양각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113번은 이렇게 위에가 청록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짝꿍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 안에 심어지는 곳 사이즈를 봐드리면 9.5고 바깥에 걸쳐지는 부위를 재면 지금 11.5예요. 바깥에 여기 끝과 끝을 재면 11.5고요. 높이도 지금 9.5cm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어제 제스타를 절구에다 심었는데 여기다가 넣었을 때도 굉장히 예뻤거든요. 113번은 국민다육들 이렇게 합식해 놓으셔도 너무 예쁘지만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군락을 이루는 그런 다육들 뭐 바이솔 아니면은 코노 아니면 퓨베센스 뭐 수잔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이런 아이들로 심어주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화분이랄까요? 그래서 113번 높이 10.5였죠? 맞죠? 아니구나 9.5 높이 9.5에 입구 9.5 그래서 113번 114번은 주황 색깔 여기는 약간 노랑빛이 더 들어갔고 이쪽은 주황빛이 더 들어간 주황톤이 들어간 거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아져요. 여기다가 슈가베이비 심어놔도 예쁘겠죠. 슈가베이비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구들 많이 달아주는 그런 에본, 뮬리 이런 다육들 있죠. 따글리들 아니면 미니 황비앙 그런 다육들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114번 그 다음 115번 이제 카키 진녹색 아까는 청록색이었으면은 113번은 청록색이고 115번은 카키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총 세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제 제가 위트버젠스 코노 심은 요 버전 요건 이제 빨간 색깔 위에 빨간 색깔에 색깔로 도트를 준 화분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부터 보여드려 보면 지금 입구가 여기 9cm 그리고 여기도 심어지는 데가 살짝 9cm 조금 넘죠? 그리고 걸쳐지는 데까지 하면 11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지금 8.5예요. 높이는 8.5cm고 요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참 신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는 또 이런 화분들은 또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다육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제 여기 위트버지도 심었고 116번은 청록색과 그리고 주황색깔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색감이고요. 그 다음에 117번은 청록색에 빨간색 바탕에 도트고 그 다음 118번은 청록색에 주황색 그 다음 119번은 카키색 녹색에 주황색 그 다음 120번은 녹색에 파란색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도트 한번 다시 쭉 지나가고 미니 절구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120번 119번 118번 117번 그리고 116번 쭉 가서 115번 그 다음에 114번 그리고 113번
그러니까 조금 10cm, 9cm 요 정도의 화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롱부응이랑 항아리 대 빼고는 다 무난하게 베란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한 12cm 분에 들어가는 군생들까지 이렇게 모아서 심으시려면 충분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꽉 맞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트는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 미니철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어제 여기다가 모이칸 이렇게 군생된 다육이 심었죠. 밖에서 있어서 좀 거칠거칠했다고 저녁이라 좀 잘 안 보였죠. 여기 이렇게 귀엽게 심어질 수 있는 화분이에요. 목대 있는 것부터 풍성한 아이들까지 충분히 심으실 수 있고요. 보통 다육이 구매하실 때 10cm 화분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이렇게 꽉 차게 심으시려면 아주 예쁘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입구 8cm, 높이 8cm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121번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절구 미니는 2종의 5만원 세트 구성이고, 지금 여기는 노란 꽃과 분홍 꽃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121번, 그 다음에 122번, 122번은 이렇게 큼닥하면서 예쁜 보라꽃,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보라꽃과 여기는 빨간 꽃인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빨간 꽃이 아주 여기 딱 보니까 왠지 핑크 플로라 레드 환타지아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로사로아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22번, 그 다음에 123번은 은은하고 잔잔한 잔꽃. 이런 잔잔한 잔꽃 세트는 하나 사놓으시면은 진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123번 보라와 오렌지 그리고 붉은 꽃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아주 이렇게 번호가 잘 안 보이시죠? 123번, 그 다음에 124번. 124번은 지금 보시면 은은한 핑크와 여기도 붉은 꽃. 요런 계열들은 진짜 한 세트 딱 사놓으시면은 핑크부터 빨강부터 아주 심을 만한 그런 다육들이 많고요. 사실 꽃 색깔에 맞추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다육들을 넣었을 때, 얘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124번, 그 다음에 125번. 125번은 보라장꽃, 그리고 여기는 잔잔한 붉은장꽃. 아, 은은하고 되게 예쁘죠? 요런 보라 느낌도 식재했을 때, 제가 엊그저께 코스모스 다육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 느낌 심으셔도 아주 예쁘고,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그런 보라 계열들 다육들, 아니면 조그만 미니 프릴 같은 그런 다육들 심어주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125번, 네, 126번. 126번이, 아까 제가 빨간 색깔 예쁘다는 거 있죠? 로사로아 막 이런 거 심으면 예쁘겠다고 했던 거. 약간 그 느낌하고 좀 닮아있네요. 요 126번도 너무 예쁘다. 보라색이랑 붉은 색깔. 126번, 그 다음에 127번. 127번은 이렇게 잔잔한 들꽃 느낌. 동글동글한 계란꽃 같은 느낌이에요. 빨간 계란꽃, 보라 계란꽃. 그 127번이고, 그리고 128번. 128번은 미니 해바라기 느낌의 버전이에요. 깨끗하면서도 노란 해바라기, 진짜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죠. 이렇게 해바라기 꽃으로 되어 있는 128번. 128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이런 예쁜 호프공방분 보여드려 봤어요.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번호 상단에 있는 모래오정 번호로 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수요일에 이제 다육이 판매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